저희 어릴 때도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태평양이 있고 우리나라와 그 사이에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진이 별로 없다. 일본이 다 막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일본이 막아주는 게 아니고요. 태평양 연안으로 해서 활화 단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지구가 단층이 틀어지는 그런 라인이 있어요. 지각 변동이 가장 활발한. 활발한 지역. 그래서 그것들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라인이 일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화산이라든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일본이 막아주는 건 아니고요. 위치가 그 링 오브 파이어 그 라인을 지나서 그 라인이 일본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캘리포니아 지역이 이제 가라앉고 있고 그 지역의 땅을 사면은 너네들이 손해를 본다. 살려면 동부 지역을 사라. 동부 지역은 떠오르고 있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이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지알로지컬한 스케일로 봤을 때 동해안 지역의 땅을 사면은 오르죠. 일본이 막아주는 건 아니고요. 지략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지오사이언스, 지우과학과의 부교수 허중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테뇨 정년 보장직을 받은 종신형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서요. 네. 미국인이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 시민이에요. 의료보험비, 재산세 다, 주민번호 다 살아있고요. 대학교 석사까지는 한국에서 하고 박사과정을 미국으로 갔어요. 포닥이라고 그러는데 박사 후 연구원까지 해서 한 15년, 16년 동안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요. 영주권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이제 비자 연장 없이 합법적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지구과학을 전공하셨던 거예요? 석유, 지하수, 7강구, 8강구 이제 하는 지알러지, 지질학과입니다. 아 진짜 말씀 나왔으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네. 한국에서 석유 나나요? 아니 저는 어차피 그 지하수가 전공이긴 한데 확률상으로는 뭐 20%, 17%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낮은 가능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항, 부산, 울산 그쪽으로 이제 또 뭐 시설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시 재조명 돼서 저희로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죠. 그 17% 20%라는 게 그렇게 낮은 가능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르는 거죠. 확률 통계상으로 봤을 때 정규 분포상에서 봤을 때는 낮은 가능성인데 여러 가지의 장소를 놓고 봤을 때는 연구 충분히 해볼 만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얼마 전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지만 곧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학자분들이 의견을 많이 모을 때 현대과학은 터지는 걸 일단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터지기 전에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조치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지진 화산 산사태라든가 매달 며칠날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현대과학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꾸준히 그런 위험 요소 지역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단기 예측이라 그러죠. 뭐 한 몇 주 전 그리고 뭐 몇 달 전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어디까지나 이제 학계 그런 거고 그런 게 있더라도 정부에서는 그게 또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보고를 했다고 한들 관광지라든가 조용한 산 지역이라든가 이제 인구 밀집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면 펜스를 치고 이제 탈 수도 있겠지만 서울 잠실에서 싱크홀 일어났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니까 일어났다고 한들 그 지역 주민들은 과연 다 대피를 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위험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또 아무것도 아니라면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한 여름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막는다고 해도 이제 그 예산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제 화산을 조사하다 보니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한 수개월 내에 터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문과니까 네. 문과의 상상력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마그마가 꽉 차갖고 이제 압력이 차갖고 펑 터지는 게 화산 폭발이잖아요. 네네네네. 그 터지기 전에 약간 우리 압력 바속도 위에
눈치 제게 보면은 빠지듯이 네네네네 빠지고 네네네네 안 터진 것처럼 네네네네 마그마도 야 이거 압력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땅굴 파갖고 좀 길을 이렇게 내갖고 압력을 분산시켜서 화산 폭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말씀하신 그 마그마가 있는 곳을 마그마 챔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지구 떨만 그레디언트라고 마일당 7도 증가하는 그 기본적인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요. 깊이도 안 되고. 현대 기술로는 거기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뭐 뚫으려면 뭐 계속 지구 반대편까지 뚫을 수도 하겠지만 마그마 챔버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드릴링을 해서 압력을 이제 배출을 한다고 쳐도 보통 이제 볼케이노 액티비티가 일어나면 외부 압력이 있어야 돼요. 지각 멘틀의 움직임들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스케일이 안 됩니다. 화산 폭발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지만 네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보통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난 다음에 대기층에서 많은 미세먼지라든가 더스트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지표의 태양열 솔라 선 에너지를 이제 블락킹을 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 다음에 암흑처럼 변하고 주변의 온도가 떨어져요. 그런 미세먼지들이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예방하는 것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후속 처리를 하느냐를 봤을 때 후속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화산 폭발도 인간이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지진도 네. 인간이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네. 영화 보면 이제 인류가 살아남으니까 소행성이 지구로 올 때는 또 거기 가갖고 아마겟돈 보면 또 그 소행성 아 네네네 거기 지질학자입니다. 지질학자 네, 드릴링하고 네. 하는 그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는데 화산 활동이 일어난 다음에 그 라바를 도시 쪽으로 만큼 네. 방향을 네. 틀기 위해서 펜스 같은 거를 이제 네, 했던 그런 것들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최소화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제 그 드릴링을 해서 한다는 거는 그런 방법들도 아마 연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공룡이 멸종한 게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 네네. 이게 가장 단순한데 예전에 이제 책을 보면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마 엄청 큰 화산이 폭발해서 그 먼지들이 화산 먼지들이 태양을 다 가려서 지구의 네네.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렇게 이제 공룡이 멸종했을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잖아요. 네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네. 이제 뭐 공룡 방귀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공룡 화석이 유일한 증거죠. 그것들의 동위원소를 통해서 연대 측정을 했을 때 화산 활동에 의해서 공룡들이 죽었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학설이죠. 그러면은 그때 공룡이 멸종했지만 네. 인간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멸종할 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있습니다. 지구 나이를 46억년 이제 히스토리컬하게 이제 봤을 때 암모나이트라든가 공룡들의 그런 화석들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사는 메인 생물이 무엇이냐 공룡이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었었고 여러 가지 파충류들이 지구를 지배하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알로지컬한 스케일로 봤을 때는 인구 가 멸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만한 화산이 있나요? 단순하게 화산 폭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라든가 더스트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사라지고 카본다이옥사이드라든가 나이트레이트 같은 질소 같은 것들이 메인 애트모스피어 그 컴포넌트를 이룸으로써 인간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돼서 다 멸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동위원 원소를 측정을 해도 그 어느 화산이 일어났다는 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액시던트한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메인 지구를 지배하는 생물이 바뀌었다라고만 이제 학설로 이제 되는 거지. 그리고 행성이 충돌해서 이벤트라고 하면 그것도 어쨌든 유력한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있었다면 어딘가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강물이 발견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동위원소 아이소토프를 했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
수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얼스케이프 같은 것들은 기후변화나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인위적인 요소냐 아니면 이제 자연적인 요소냐를 학계에 계신 분들도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데 주로 일어나는 뭐 황사 같은 것도 온실가스라든가 뭐 자동차 배기가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위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강화시키는 거죠. 지금 날씨도 여름에 덥고 한 것은 자연적인 글로벌한 패턴인데 지금처럼 점점 더 더운 날씨가 자주 일어나는 것들은 온실가스,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대기층을 막고 있어서 온실가스들이 바깥쪽으로 이제 배출되지 못하고 이제 지구 안에서만 계속 순환을 하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2017년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도 처음에는 이제 자연적인 그 프랙처 단층이 있었는데 지열 발전을 우리 인간들이 이제 개발한다고 이제 그 빌딩 매니지먼트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힐링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오더멀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물 서큘레이션이 일어나고 드릴링을 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있던 단층에 우리가 인위적인 요소를 더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잠실 일어났던 싱크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만약에 단층이라든가 이런 캐버티 동공 이제 그런들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수도관 지하수 하수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 드릴링하고 할 때 그 공동 캐버티가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싱크홀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는 이제 싱크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텍사스라든가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싱크홀이 큽니다. 이제 축구장 사이즈 커지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익스펜션 하고 있어서 텍사스 제 주변에 이제 학생들하고 매년 이제 필드를 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요소 최근에 점점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긴 그렇겠네요. 지하수가 또 전공이시네요. 네네. 지하수가 우리가 필요해서 막 끌어다 쓰다 보면은 그만큼 물이 있던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네. 주저앉을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네네네. 재난은 사실 물론 무서운 거지만 너무나 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죠. Environmental Hazard Management는 자연재해 관리, 자연재해 방지 해서 학문적으로는 지하수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고 수질이 어떻게 되고 사용 가능한 식수는 얼마만큼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원할 수 있냐를 연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하고 어떻게 자연재해를 막냐는 또 다른 학문의 분야인 거죠. 그래서 보통 지하수 수질, 수양을 연구를 하고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드링킹할 수 있는 물이냐 공업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냐 그렇게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레퍼런스 데이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모델링이나 요즘에는 또 이제 그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방지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그 분야인 거죠. 뭐 물론 바다도 있지만 뭐 바닷물을 뭐 걸러서 먹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논의를 치고 강도 있잖아요. 네. 산에 뭐 계곡에도 물이 내려오고 네. 근데 지하수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만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구상의 물의 분포를 봤을 때는요 바다 물이 제일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담수의 양을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는 빙하거나 지하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사용 가능한 물은 1% 미만인데 우리나라 같이 한강이 지나고 담수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인데 지표수가 충분하지 않고 그런 곳들은 지하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수가 과연 깨끗한가 지하수가 발견될 수 있는 그 위치의 차이에 따라서도 물의 성분이 달라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용한 미네랄이 있으면 건강에도 좋고 물 맛도 좋지만 그런 미네랄 뿐만 아니라 많은 유기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담석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체내에 쌓여가면 이제 몸에 안 좋으니까
저는 역시나 또 문과라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그 한강이 흘러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정수를 처리해서 이제 상수도로 보내니까 아주 우리 이제 한강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하수는 그냥 저기 삼다수나 아니면 저 뭐 평창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 편의점에서 파는 물들. 아닙니다. 이것만 지하수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이나 이제 농촌 그런 지역에 보면은 가정에도 지하수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정들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가 결국에 물 부족 국가지만 어쨌든 물이 서큘레이션 하기 때문에 빗물이 메인 소스거든요. 그 빗물이 바로 지표로 가고 그 지표의 일부분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아니면은 finally go to the seawater 이제 되거나 아니면 지하수로 가거나 아니면 토양에 있거나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하기 때문에 결국에 메인 소스는 빗물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을 주로 이용하지만 빗물도 여름에 국지성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홍수 같은 집중호우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빗물들을 어떻게 잘 보관을 했다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한강도 결국에는 지표면에는 지하수하고 한강하고 계속 리액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에 있는 물을 이용하지만 그 지하수도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사실 뭐 샤워할 때도 물 틀면 계속 물 나오고 정수기 하나만 그냥 설치해놓으면 다 쨍이 물 마셔도 물 계속 나오고 하는데 왜 물 부족 국가인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아니면 IPCC 이제 국제기후변화연구소 그런 국제연맹기구들에서 봤을 때 1년간 총 내리는 빗물 그런 양을 봤을 때 적정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어마운트가 하긴 우리나라가 뭐 사이사철 비가 계속 내리는 건 아니죠 여름에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오고 다른 계절들에는 뭐 그냥 가끔 오니까 그러면은 WHO 기준에서 물 부족 국가가 아닌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유럽이라든가 네.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이제 그 뭐 미시간 그런 쪽으로는 이제 그 호수가 많이 있고 그래서 보통 아프리카 쪽은 물 부족 국가이고 중국도 물 부족 국가이고요 보통 이제 습한 나라 눈이 많이 오는 나라 호수나 강을 지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물 부족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강들 네. 여기 있는 물을 합친 것보다 지하에 흐르고 있는 물이 더 많다는 말씀인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석층을 봤을 때 지하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 세계적으로 보면 지하수가 더 많은데 미국에서는 아 미국은 지표수보다 지하수가 훨씬 많은데 네네네. 우리나라는 지표수가 더 많은 경우네요 네네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구과학이나 네. 지질과학 이쪽을 또 앞으로 전공을 삼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연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든 학문의 근본은 수학이다 혹은 물리다 화학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요 그런데 이제 얼스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이제 지질 쪽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학문의 근본은 지질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질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임스 허튼이라고 이제 그 지질학에 대한 기초 바닥을 제시한 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핵심 강물 광상 자원 지질이라고 이제 하는데 테슬라 그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강물이라든가 그래서 지구가 애시당초 46억 년의 나이가 있고 언젠가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하다고 해도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고 만약에 이제 인간들이 이주를 했을 때 지질학에 대한 학문의 바닥이 깔려야지만 생존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유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그런 것들의 핵심 자원은 결국에는 자원 지질에서 지질학에서 발견이 되어야지만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질학을 하는 사람들은 필드를 되게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료분들도 이제 뭐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서 광산이나 니켈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필드를 가고 있고요. 지질학 하면은 뭐 석유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광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금은 철 니켈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위성 사진을 연구하는 것도 지구 물리 원격 탐사의 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텍사스 주립대 허준영 교수님 모시고 지질학에 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